자, 이번엔 스타카토와 테너토 연습인데요. 스타카토는 짧게 치는 거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연주를 하면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짧게 치는 걸. 되게 악보상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 점은 그 음표의 반음으로 연주하라는 뜻이니까 음이 상당히 짧아지는 거죠. 그래서 느낌상 원래 8분 음표에 점이 찍혀 있으면 16분 음표 길이로 치면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. 그래서 예제도 8분 음표 그 C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. 반대로 테너토는 이제 길게 치라는 얘긴데 길게 치면 그 음표 그냥 길이 그대로 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특별히 스타카토와 구별되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. 여러분들이 교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습곡은 그 비바드 펑크라는 조샘플의 곡인데요.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습곡 같이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